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이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미니피규어는 레고 닌자고 마스터 오브 스핀즈주 70588 티타늄 닌자 텀블러, 일명 TNT라고 부르는 차량에 들어있는 미니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은 이따 오후에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미니피규어가 3개 들어있는데 다시 악당이 닌드로이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군에서 뭐 이렇게 머리다가 헬멧 쓰고 것도 있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고요. 자, 미니피규어 보도록 합시다. 얼굴 이런 식으로 좀 잡혀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가슴 쪽, 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 팔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뒤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뒤쪽도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자, 팔 한쪽은 은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놈은 글라이더 타고 있고요. 무기로 스피드 슈터 하나 들고 있습니다. 스피드 슈터 들고 있고, 글라이더를 하나 타고 있는 것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뒤에 보시면 그다음에 저 기존에 그 에어로 블레이드 같은 경우 다섯 개 모았는데, 이번에는 저게 있길래 이거 잔 무기인가 싶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얘네 거 저 닌드로드의 무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 블레이드라고 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악당들 이번에는 악당들 무기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또 우리 연서가 보면서 얘네들이 다시 나왔어 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저 녹색 투명으로 생긴 자 샤샤샤샤 나의 무기를 받아라. 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민지비 악당 요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들어가 있고,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 얼굴 좀 빼고 볼까요? 가슴 쪽 프린팅.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옛날 느낌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밝은 느낌으로 바뀐 것 같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자,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뭐 항상 그렇듯이 뭐 투페이스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뒤쪽은 자,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그건 여전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손 오쪽은 약간 양쪽은 이렇게 저 메탈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 얼굴 가슴 쪽에 저 앞에다가 마스크 쪽 이런 거 끼워주시면 되겠고, 머리가 또 이렇게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 황금색이 된다. 저 황금색이라고 이제 실버. 자,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그 요건 이제 티타늄 닌자 나왔을 때 그 제품이고, 요거는 그 전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건이 있었는데 여기 요거는 저기 저 에어주츠 사원했을 때 뭐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짠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이번 건 하여튼 머리만 좀 살짝 바뀌었는데 왠지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그 걔 누구죠? 그 미국 군인 걔 닮은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여기 뭐 소개시켜 이 안쪽에 보시면 그리고 제품을 이따가 보게 될 건데 픽살 그 그림이 들어있더라고요. 짜자자자자자잔 나와봐라. 자, 여기 보시면 이 픽살이 맞나? 픽셀이? 팀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픽살은 여기 안 들어있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로봇 그 캐릭터죠? 들어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제품, 들어있는 제품인데, 제품은 오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악당들 캐릭터 이렇게 보시면, 어우, 그냥 또 별의별 악당들, 얘 또 나오는구나. 미스터 찬도 나오고, 이거 사부님이 있고 유정된 것 같은 것도 있고, 이 모로도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이런 거 짝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또 별의별 희한한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제 복고적으로 가고 모든 악당들이 총출동하면서 닌자 거의 마지막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제품은 좀 이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학교 잘 다녀오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